안녕하세요. 한글학부터 양황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래 한글이 실제로 일반적인 개인 워드프로세서를 벗어나서 실제로 지금 20년 넘게 한 회사를 키워온 굉장히 중요한 제품으로 그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이 돼야 될 제품이고 이것을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래 한글이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가 어떤 불법 복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실제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래 한글은 개발되고 발표되기 전부터 실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 월간 마이크로소프트 월간지에 중계를 했습니다. 공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계속 연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품이 발표되기 전부터 관련된 피드백을 받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실제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 1.0을 띄워보면 거기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찬진, 우원식, 김영진, 김택재. 잘 알려지신 분들이고, 실제로 이찬진 사장이 기획을 했고, 그리고 실제 메인 코더는 우원식 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우원식 씨가 제대로 코딩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레벨의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들 김영진 씨가 많이 담당을 했고, 그리고 어떤 비디오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김택진 씨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시작했을까? 제대로 된 워드 프로세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까 안대혁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로 한글 코드에 대한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89년 4월 달에 첫 번째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시 이후에 빠르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실제 89년도에 1.2까지 나왔고, 1.5, 90g에 1.5, 1.51은 이제 90년도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창립되기 전에 발표됐던 아래 한글을 가지고 약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모아서 1.5 시절에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실제 창립은 90년도 11월 3일 한글문화원 아까 김병학사님이 세우신 사설문화단체인 한글문화원 3층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창립이 됐습니다. 한글 1.0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워드 프로세서라고 해도 실제로 프린터를 에뮬레이션하는 코드를 직접 화면에서 입력을 하는 프린터를 에뮬레이션하는 그런 쪽의 에디터에 가까운 그런 워드 프로세서였습니다. 근데 아래 한글은 처음부터 위즈윅을 추구를 했고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프린터가 찍는 대로 화면에서 실제로 글자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속성을 줘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위즈윅을 추구했던 워드 프로세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어떤 PC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드라이버 레벨의 설계가 베이스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워드 프로세서는 실제로 판매되는 머신들 브랜드에 따라서 특정 머신에서만 동작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 머신을 벗어나면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팔리는 머신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신 특성을 분리한 드라이버 레벨의 설계가 필요했고 아래 한글은 처음부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드라이버, 프린터 드라이버, 키보드 드라이버 등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어떤 머신에서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 PC에서 동작 가능했습니다. 또한 코드 체계도 당시에는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풀 16비트 체계의 코드 체계를 가졌습니다.
8비트 체계에서는 그 글자수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조합형으로 쓰기에는 그 조합형으로 쓰면 현대한글은 가능하지만 예탄글을 쓰기에는 힘들고 또 영문이나 키워드를 충분히 쓸 수 없고 또 한자 수도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16비트 코드 체계 같으면 6만 5천 자 에리어 안에서 현대한글, 예탄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한자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고 그 UCS2, 유니코드 UCS2에 비견되는 글자 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래한글의 그 기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이것 때문에 아래한글은 그때 당시로 논란했던 한글코드 논란도 벗어나고 그 국어학계나 이런 데서 또 필요한 예탄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그 필요한 폰트를 일부 그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폰트 에디터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래한글의 어떤 그런 그 성공의 요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요인들은 아까 말씀 설명돼서 설명됐던 것들이고 여기 한 가지 그 스크린샷을 보시면 그때 당시로는 그 글자 프린터를 에뮬레이션 했는데 당시의 프린터는 뭐 가로 확대, 세로 확대, 가로 세로 확대 뭐 이런 그 글자 수 글자를 편집하는 그런 한계들이 프린터의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화면에서도 그런 속성들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 아웃라인 폰트는 사실 2.0 가서야 됐고 당시로서는 그 빈맵 폰트로 인쇄를 했었습니다. 당시 했었던 그 사용자 정의 폰트 에디터고요. 한글 당시로서는 그 빈맵이지만 한글을 그 초성, 중성, 종성 빈맵으로 조합해서 한글을 입출력하는 그 기본 베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이제 아래한글 2.0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래한글 2.0이 그 본격적인 그 현대적인 의미의 워드 프로세서고요. 실제 메인 코드는 원식 씨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은 정명훈 씨, 그 2.5는 제가 그 팀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래한글 2.0은 이제 실제로 프린터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편집의 의미, 포인트 단위로 글자와 그 개체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실제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위치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내부적인 그 단위는 1800 dpi 체계를 가졌습니다. 1인치에 1800 도트를 찍을 수 있는 단위까지 그 조정을 가능했고 이 부분은 당시에 300 dpi 프린터나 360 dpi 잉크젯 프린터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위가 그런 공통된 단위가 1800 dpi였습니다. 당시에 그 윈도우즈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1440 dpi 보통 트윗이라고 부르는 그 단위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 단위로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그 아웃라인 폰트 시스템을 갖췄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실제로 폰트 산업을 일으킨 어떤 그런 것이 아래한글 2.0이 아웃라인 폰트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폰트 산업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단, 실제로 2단, 3단, 멀티 다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또한 아래한글이 당시 워드 프로세서로서는 굉장히 첨단인 수식 에디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필요한 그 수식을 그 아래한글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HNC 코드 체계, 아까 1.0에서 쓰던 코드 체계가 좀 더 정리되고 확장된 HNC 코드 체계인 그 2.0 코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한자 코드를 KS 코드에 맞추고 추가로 그때 KS 한자 코드가 4888자인데 거기에 약 11,000 자의 그 추가 확장 한자를 썼습니다. 11,000 자의 그 추가 확장 한자는 한국 사료사연구소
서울대학교 허성규 교수님이 운영하셨던 한국사료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11,000자의 추가 확장 한자를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체계, 2.0의 코드체계를 잠깐 살펴보면 2.0 만들 때는 당시 그 유니코드 2.0이 그 2.0의 한글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었고 그 유니코드의 직전이었군요. 유니코드 2.0 직전이었고 그 하지만 그 유니코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코드들을 참조를 해서 해당 영역들을 분리했습니다. 전체 절반 정도가 80 이후가 한글과 애탄글을 포함한 영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한자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48자 정도가 반각, 정각, 사용자 영역을 두고 나머지 영역들이 기타 외국어나 기호 영역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8비트 코드 체계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코드 영역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요인 중에 실제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줄긋기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아래한글 2.0에 탑재됐던 맞춤법 체크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워드 프로세서에 맞춤법 체크기가 들어갔고 아래한글 그 맞춤법 체크기는 한글 문화원에서 개발하던 그 맞춤법 체크기를 아래한글 1.2의 특별판에 데모를 했었고 2.0에 정식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한글 문화원에서 만든 그 맞춤법 체크기는 박홍호 선생님, 당시에 박홍호 선생님이 작업을 했고 실제 코드는 정명원 씨,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제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에 들어갔던 그 수식은 당시에 그 유닉스에서 쓰던 그 EQM 기반의 그 수식 스크립트였고 라텍 키워드를 확장해서 그 수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윈도우즈로 아래한글이 윈도우즈로 가던 시기가 좀 늦었는데 당시에 이제 현대전자에 있던 김택진 사장이 그 팀을 데리고 와서 아래한글 팀하고 같이 만들어서 윈도우즈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단기간 내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시 그 도스 버전 팀하고 윈도우 버전 팀하고 다 투트랙으로 갔었고 윈도우 버전은 실제로 그 작업을 윈도우 버전 만들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버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3.0A, 3.0B를 빠른 시간 안에 패치를 했고 또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도 도스 버전의 코드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자체 입출력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좀 시스템이 느렸지만 모든 한글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래한글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래한글 그 위기가 왔었는데 실제로 그 아래한글이 그 불법 복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쓰지 않는 제품은 당연히 퇴출이 돼야겠지만 시장에서 그때 당시 조사를 해보면 75% 또는 80% 정도까지 사용률이 나오는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도 여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글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실제로 모든 한글 기술들, 폰트, 인쇄, 코드 등 모든 한글 기술들을 집합한 집합체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이 이제 문화가 됐고 그 문화가 이제 다시 아래 한글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